안녕하세요. 다이스토리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달기사랑의 네, 창 아이들, 덜 올라간 아이들하고요. 네, 묵은둥이 아이들, 네, 덜 올라간 아이들, 네, 마저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네, 즐겁게 감상하시고요.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와이는 토카타입니다. 토카타 가격은 오, 좀 있네요. 15만원입니다. 네, 아주 멋지게 생겼죠. 네, 너무 잘생긴 아이입니다. 네, 15만원이고요. 네와이는 몰게인입니다. 몰게인 아주 멋지게 생긴 아이고요. 아주 큼직합니다.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아이는 몰게인 1번이라고 네, 정했습니다. 네, 1번이고요. 가격은 3만원입니다. 네, 이 아이 몰게인은 또 2번입니다. 네, 약간 삘이 다르죠. 네, 이 아이는 좀 더 덜 묵은 아이입니다. 2번이고요. 3만원입니다. 3번도 3만원이고요. 이 아이도 4번도 3만원이고요. 이 아이 5번입니다. 네, 몰게인이 네, 3만원씩이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몰게인 6번입니다. 이 아이는 좀 큼직하고요. 4만원입니다. 네, 몰게인 6번은 4만원입니다. 네, 아주 큼직합니다. 네. 네, 이 아이는 1세대 맑은 에본입니다. 1세대 맑은 에본이고요. 너무너무 맑은 톤으로 이쁘죠. 네, 1번 이 아이가 2번입니다. 5만원씩입니다. 이 아이는 3번입니다. 네, 5만원이고요. 맑은 에보니가 너무너무 맑은 톤으로 이쁩니다. 네, 이 아이는 4번입니다. 네, 가격은 5만원씩입니다. 네, 이 아이는 5번입니다. 네, 이쁘죠? 너무너무 이쁩니다. 네, 이 아이가 6번이고요. 네, 맑은 톤 에보니 너무너무 이쁘죠? 네, 이 아이는 6번입니다. 네, 이 아이가 7번입니다. 네, 7번도 5만원입니다. 네, 입장이 한엽이죠. 너무 이쁘죠. 네, 이 아이는 8번입니다. 8번은 4만원입니다. 네, 8번은 4만원이고요. 그 외 다 5만원씩입니다. 네, 9번이 있습니다. 9번은 또 5만원입니다. 9번도 너무 이쁘죠. 네, 맑은 톤의 에보니 너무 이쁘죠. 네, 이 아이는 네, 노블레드 마리아입니다. 네, 지금 철화가 엮이고 있습니다. 네, 풍철화로 엮이는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 4만원입니다. 노블레드 마리아 1번이고요. 네, 1번은 4만원입니다. 네, 너무 괜찮죠? 네, 이 아이는 노블레드 마리아 철화고요. 4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2번입니다. 네, 2번이고요. 너무 멋지죠. 지퍼철화로 엮여가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3번입니다. 3번 3만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4번이고요. 예, 이 아이는 3만원입니다. 네, 이 아이 5번이고요. 5번도 3만원입니다. 네, 너무 괜찮죠? 네, 이 아이는 6번입니다. 네, 6번도 3만원이고요. 네, 노블레드 마리아 철화입니다. 네, 가격이 좀 있는 아이죠. 네, 이 아이는 비로봉입니다. 비로봉 가격은 2만원입니다. 네, 비로봉 1번이고요. 이 아이는 비로봉 2번입니다. 가격은 2만원씩입니다. 네. 네, 이 아이는, 하나 소울엔이라는 아이입니다. 하나 소울엔 네, 사이즈 좋고요. 네, 너무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만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마제스타입니다. 마제스타 가격은 3만원이고요. 네, 마제스타 큼직합니다. 네, 이 아이는 연꽃입니다. 연꽃 마리아 가격은 8만원입니다. 네, 연꽃마리아 큼직하죠. 요 아이는 2번입니다. 연꽃마리아 2번이고요. 네, 8만원입니다. 요 아이가 3번이고요. 네, 3번이고 8만원이고요. 요 아이는 4번입니다.
네, 이 아이는 10만원입니다. 연꽃마리아가 가격대가 있네요. 네, 이 아이는 마왕입니다. 마왕 5만원입니다. 네, 마왕 너무 멋지죠. 한엽으로 되어 있고요. 입장도 아주 두툼합니다. 네, 이 아이는 멕시코 마리아 로즈라는 아이입니다. 멕시코 마리아 로즈 1번입니다. 네, 5만원이고요. 멕시코 마리아 로즈. 네, 이 아이는 멕시코 마리아 로즈 2번입니다. 가격은 4만원이고요. 네. 네, 이 아이는 헬리아입니다. 네, 공황필로 되어 있고요. 네, 필이 너무 멋지게 나오죠. 네, 4만원씩입니다. 네, 헬리아가 네, 똑같이 생겼습니다. 둘이. 네, 이 아이는 먼비입니다. 가격은 13만원이고요. 밑에 자구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비 13만원입니다. 네, 자구가 너무 멋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큼직한 사이즈고요. 네, 뒤에도 보이죠? 자구들이. 네, 먼디 13만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슈가 파우더입니다. 슈가 파우더 가격은 5만원입니다. 네, 슈가 파우더의 특징은 이렇게 중간 입장이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너무 매력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맑은 톤으로 네, 간츠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피가르입니다. 가격은 3만원이고요. 네, 피가르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네, 피가르의 특징은 이렇게 또 카리스마죠. 네, 너무 멋지죠. 3만원입니다. 괜찮죠, 가격. 네. 네, 이 아이는 원종 에보니 슈퍼 클론입니다. 원종 에보니 슈퍼 클론이고요. 네, 가격은 15만원입니다. 네, 1번입니다. 원종 에보니 슈크리. 이 아이가 1번이고요. 네, 슈크리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아이 슈쿨 2번이고요. 10만원입니다. 네, 2번입니다. 2번 슈쿨 10만원이고요. 네, 3번 슈쿨 15만원입니다. 네, 3번은 15만원입니다. 너무 멋지죠. 네, 시커먼 아주 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4번입니다. 네, 이 아이는 10만원입니다. 네, 4번은 10만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5번입니다. 네, 5번은 5만원입니다. 5번 5만원이고요. 너무 멋지죠. 한엽으로 나오고 있고요. 너무너무 이 아이도 좀 묵으면 저렇게 됩니다. 시커멓게. 네, 이 아이는 6번입니다. 5만원입니다. 네, 6번 슈쿨 5만원이고요. 네, 7번이 있습니다. 7번은 4만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7번이고요. 네, 3만원입니다. 3만원. 네, 슈쿨. 7번 슈쿨은 3만원입니다. 네. 네, 이 아이는 몬타니아입니다. 5만원입니다. 몬타니아 5만원이고요. 네, 두툼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마르스입니다. 마르스. 마르스는 가격대가 좀 높은 거 아시죠? 네, 인증 마크가 있는 네, 마르스고요. 네, 큼직한 사이즈고요. 너무 멋진 자태입니다. 네, 마르스 궁금하신 분은 네,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멋진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는 아델입니다. 아델. 네, 오리지널 아델입니다. 가격은 15만원입니다. 네, 아델의 특징은 이렇게 또 입장이 두툼합니다. 너무 매력있죠? 네. 네, 이 아이는 블랙잭입니다. 네, 이 아이는, 인증 마크가 있는 블랙잭입니다. 딸기네 농장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네, 블랙잭이고요. 가격은 20만원입니다. 네, 너무너무 멋지죠. 한엽으로 되어 있고. 네, 이 아이는 케빈 카이저입니다. 케빈 카이저. 네, 카이저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국산 카이저고요. 또 케빈 카이저라고도 하고 그래요. 20만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한옆 가이저입니다. 네, 이 아이도 20만 원입니다. 네, 너무 멋지게 생겼죠? 아주 한옆으로 돼 있고 아주 통통합니다. 네, 가이아고요. 이 아이는 가이아인데요. 맑은 톤의 가이아입니다. 네, 가이아가 요 필이 멋있는 필입니다. 네, 이 아이는 라즈아가죠. 라즈아가. 네, 라즈아가가 아주 큼직합니다. 사이즈 엄청 크고요. 가격은 35,000원입니다. 네, 큼직한 라즈아가입니다. 라즈아가 색깔이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너무 멋지죠? 네, 매니아들한테도 인기가 좋은, 네, 국민이 중에서도 인기가 좋은 아이입니다. 라즈아가 가격은 35,000원입니다. 네, 너무 멋지죠? 네, 이 아이도 라즈아가고요. 이 아이는 아주 물이 이쁘게 들었습니다. 네, 가격은 35,000원입니다. 너무 멋지게 생겼습니다. 네, 큼직하고요. 얼굴이 엄청 많습니다. 네, 얼굴 너무 이쁘죠? 얼굴이 네, 군생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 너무 이쁩니다. 네, 이 아이는 시모야마 콜로라타입니다. 네, 시모야마 콜로라타가 아주 무겁습니다. 네, 뒤에 자구들도 엄청 많이 붙어 있습니다. 네, 가격은 35,000원입니다. 네, 너무 좋죠. 사이즈 너무 좋고요. 네, 이 아이는 파드마입니다. 파드마가 가격은 5만원입니다. 파드마가 원래 가격대가 있는 아이죠. 네, 파드마 가격 5만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하나 소울앤입니다. 하나 소울앤인데 네, 군생으로 되어 있는 아이고요. 너무나 머리도 많이 달려 있는 아이고 자연 군생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3만원입니다. 너무 괜찮죠? 네, 하나 소울앤 3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오렌지 멀로입니다. 백분을 하얗게 올리고 있고요. 겹겹이 쌓여 있는 모습이 너무나 오랫동안 무겁습니다. 가격은 2만 원입니다. 네, 청키도 2만 원입니다. 너무 무겁고요. 색감 너무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네, 청키 2만 원이고요. 네, 알바 뷰티도 2만 원입니다. 이 아이도 아주 백분도 하얗게 올리고요. 입장도 톰톰합니다. 네, 알바 뷰티 멋진 아이죠. 네, 이 아이는 핑크 딥스입니다. 핑크 딥스 가격은 4만원입니다. 큼직하고요. 네, 얼굴이 여러 개 달렸습니다. 네, 이 아이는 야생 콜로라타입니다. 네, 가격은 2만원이고요. 네, 큼직하죠. 네, 이 아이는 치아와 금입니다. 치아와 금. 네, 가격은 3만원입니다. 네, 치아와 금이 얼굴이 한 3개? 네, 3개 보입니다. 네, 금기도 잘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두드리 아이들이 이렇게 네, 멋지게 네, 장식하고 있는데요. 네, 두드리 아이들은 아주 제품 아이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요런 아이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 직접 네,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큰 아이는 카나리라는 아이인데, 예, 가격대도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큼직하고요. 카나리라고 써 있습니다. 예, 엄청 큼직한 사이즈고요. 네, 너무너무 어마어마하죠? 네, 가격대가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 옆에는 알비 폴로라라는 아이인데요. 네, 백분을 아주 하얗게 올리고 있는 아이입니다. 네, 알비 폴로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아이도 너무 멋지죠. 네, 알비 폴로라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청 멋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네, 이 아이는 칸디다입니다. 네, 칸디다도 엄청 큼직하죠. 네, 그 옆에는 루즈라는 아이입니다. 루즈. 네. 두드리 아이들도 엄청 이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루즈. 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아이입니다. 네, 루즈고요.
네, 여기 옆에는 예, 파키 피덤이죠. 너무너무 예, 대품입니다. 네, 화분도 멋지고요. 너무 멋지죠. 예, 자연 군생인가 봅니다. 예, 야생인가 봅니다. 수입으로 들어온 아이. 예, 파키 피덤입니다. 머리수가 엄청 많고요. 완전 대품이고 수염도 너무 멋지죠. 네. 와, 이 파키 피덤입니다. 그 옆에 아이도 네, 아주 멋진 아이고요. 수영이 너무 멋지죠? 네, 파키 피덤입니다. 그 옆에 브리트니 자연 군생입니다. 브리트니 자연 군생으로 되어 있는 아이고요. 네, 백분도 팍 돌리고 너무 이쁩니다. 네, 이 아이는 하리노사라고 합니다. 하리노사. 네, 이 아이는 컬트라타라고 합니다. 컬트라타. 네, 정말 너무 멋지죠? 네, 이 아이는 블랙 캐시미어 철화라고 합니다. 네, 블랙 캐시미어 철화. 네, 두드리들 사이에 네, 껴져 있네요. 네, 이 아이들은 에둘리스죠. 흔히 많이 봤던 아이들. 네, 이 아이도 예. 요 아이가 루츠라고 합니다. 루츠. 예. 너무 멋지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면 더 이쁜데요. 예,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예. 요 아이는 이름을 사장님이 가물가물 하신가 이름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 아이는 누비제나 아이들이고요. 누비제나. 네, 이쁜 이들이 엄청 많죠. 두드리 아이들. 너무 이쁜 아이들이 많고요. 네, 요 아이는 지금 천녀검인데요. 네, 천녀검의 특징은 이렇게 손톱을 가시처럼 아주 바짝 세우는 아이입니다. 네, 특징이 이렇게 가시처럼 손톱을 세우는 아이고요. 너무 멋지죠? 네, 요 아이는 미니노마입니다. 미니노마. 네, 15두라고 합니다. 15두. 너무 멋지죠? 100분을 뽀얗게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안소니고요. 안소니. 네, 안소니가 또 하얀 백분을 완전히 네, 다 뒤집어 쓰고 있네요. 너무 멋지죠? 네, 아주 고급져 보입니다. 네, 이 아이는 눈꽃이라고 합니다. 눈꽃. 네, 에둘리스하고 비슷한데요. 에둘리스보다 입장이 짧습니다. 네, 이 아이는 설산입니다. 설산. 너무너무 매력 있죠? 아주 하얀 백분을 뒤집어 쓰고 있는 너무너무 매력 있는 아이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